황승덕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C1, C2 결정이 이제 6일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하루 남았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5일 딱 남았죠. 5일 딱 남고, 아마 21일 장 전에 C1인지 C2인지 아마 결과가 좀 통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C1, C2 결과를 아는 시간은 아마도 21일 이 아침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16일 날도 그랬었죠. FDA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날짜를 아주 딱 지켜서 통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자, 지금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C1을 받게 된다면 11월 20일 FDA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C1을 받게 된다면. 오케이, 그렇지. CRL. 요거 이제 하고 C1 받고 OS 2.3.8개월. 뭐 이런 거 그냥 대강 그냥 넘어가 주는구나. 오케이다. 그리고 폐암 데이터, 안전성 데이터. 뭐 이런 부분도 금방 훑어보고 금방 확인을 했구나. 비모 부분도 11월 15일까지 확인하고, 5일이면 충분하네. 그까짓 거뭐 해가지고, 보고서 한장 써가지고, 결정 끝! 요렇게 하고 날아오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제발 그렇게 되어서 시장의 중심에 서기를 정말로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참께하실 분들은 010-2288-1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는 부분은 바람이죠, 바람. 이렇게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HLB에 대해서. 이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바람하고 현실을 명확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현실을 좀 직시를 할 때다라고, 지금은 당연히 현실 직시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바람만 가지고 괜찮을 거야, 시원일 거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메이저들이 FDA 허가 재신청, 비모 소식, 카티 소식, 오늘도 카티 소식에 뭐 나왔다. 그리고 바이오가 아주 떡상하는 이런 분위기에, 이 분위기의 흐름을 타게 된다면, 이 분위기 타고 밀어올린다면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야, 이제 FDA C1이고 이제 허가 날 거야. 99%야.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날아오르는 흐름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C1 받게 되면은 상당히 주가 상승의 동력이 아주 크게 살아나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거를 기도매매라고 하죠. 일단은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제발 천지신명이시여, 하나님 부처님, 제발 시온이 나오게 해주시옵고,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뭐 해가지고는 답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 계좌가 계속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야죠.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야 되고, 아주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HLB에 이런 이큰 변동성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과 똑같죠. 한번 경험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99%의 확률로 허가가 날 겁니다. 99%의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 1%의 가능성을 뚫고 CRL로 허가를 받지 못해버리는 상황이 나왔죠. 그랬더니 모든 걸 걸고 제발 하느님 부처님 나겠죠. 99%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나겠죠. 하면 나야 되는 거죠. 나는 나야 되는데 거기에 다 모든 걸 걸었다. 한 방에 나는 크게 부자가 한번 돼보겠어. 근데 이제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안 되면. 안 되면 이런 거 가고야죠. 가고야 됩니다. 가고야 됩니다. 심지어 반려도 아닌데 이런 드림이 나오더라. 무시무시하죠, 정말. 정말 무시무시. 지금 손에 쥔게 없는 상황이고, 이 FDA 허가, 가남 허가라는 부분이
워낙에 이 주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90% 이상. 거의 뭐95%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시총에. 거의 다다. 이렇게 좀 볼만한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삐끗하는 이상한 흐름이 나오면 충격파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될 거야. 그래, 나는 믿어. 여기 믿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거? 좀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야 된다. 과거에서 배워야 되겠죠. 과거에서 좀, 뭔가 깨달음을 얻고,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아, 이럴 때 이랬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이런 중대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무작정 그냥 무조건 편다. 이렇게 뭐 보기보다는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되겠죠. 분위기를 잘 살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아,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 피신 내놓는 게 좋겠다. 아니면 배팅을 계속 한번 가져가자. 아, 그때와는 다를 거야. 여기하고는 다를 거야.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99% 확신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죠.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중립적인 이 포지션으로 C1이 나올 수도 있고 C2가 나올 수도 있다. C1이 나오면 11월 20일까지 결과 확정된다. 허가냐 실패냐 바로 나옵니다. C2가 나오면 3월 20일에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완전한 중립을 지키고 있죠. 여기서는 99% 확신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99%에서도 잘못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C1이 나올 걸로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럼 여기보다도 가능성이, C1이 나올 가능성이 여기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좀 봤을 때, 비모 소식도 씹어버리고, 재신청 소식도 고점 매도로 활용을 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야 C1 나온다고 좀 해줘. 방송에서 왜 그래? C1, C1, C1. 제가 보기 C1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 쪽으로 주가가 흘러가는데, 아 무조건 찬양을 해 주세요. 제발 찬양하면은 좋겠습니다. 기도를 뭐 하는 거죠. 그거는 현실은 다 무시하고, 현실은 지금 행동은 지금 C2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이 C1이에요. C1이라니까 C1. 개미털기요. 개미털기 C1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그 기도매매다. 모든 걸 걸고 카지노에서 홀에다 걸고, 홀이면은 C1이다. 짝이면은 C2다. 이건 무조건 C1이야. 심지어 여기서 99% 얘기까지 해줬는데, 여기서는 C1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차도 없습니다. 아주 중립적으로 C1이면 이렇고, C2면 이렇다. 순리대로 해서 잘 마무리해서 성공시키겠다. 이 정도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 가지고 있는 뭐 입장에서는 당연히 C1이 나오기를 바라겠죠. 근데 주가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C2가 나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6일 남았죠. 6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오픈됩니다. 뭐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C1이라고 믿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그러고 거기에 베팅하면 그만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C2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다 속이고, 저를 스스로 속이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으로는 시원이에요. 시원 걱정하지 마세요. 개미털기입니다. 시원이요. 이렇게 거짓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뭐 저보고 거짓말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너는 경험해도 됩니다. 이 C1이요 C1.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한다. 그런 거짓된 방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방송하고 싶지도 않고 저를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우리 회원님들만 이렇게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다. 사세요 사. 시원입니다. 매수기예요. 그게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절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볼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회원들한테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방송에서는 시원 가능성이 높아요. 시원. 시원이라니까 시원. 왜 그래. 사사사사. 그러다 시투 나서 박살나면은 뭐 다 시원이라고 하니까 나도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거짓된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한 부분을 보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뭐 주가 내려가라고 제가 뭐 고사 지내는 겁니까? 여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비모아주 호재입니다. 이거 올라가는 수는 없습니다. 했죠. 근데 이것도 뭉개졌죠. 그러면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의심이 들 만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도 다 부자고. 아니야, 아니야. 시원이야. 올라가는 거 개미 털기 안 해, 안 해. 떼 쓰는 거하고 똑같다. 떼 쓰고 싶으면 떼 쓰면 됩니다. 떼 쓸 사람들 떼 쓰면 되죠. 그거는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본인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